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살펴봤던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이것들의 차이점, 공통점 이걸 종합 비교해 놓고 있는 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정리함으로써 이 세 가지 계획의 헷갈림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 다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국토협상 광역 도시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관리 비교표 해가지고 이 표는 아주 소중합니다. 먼저 광역 도시계획하고 옆에 도시 군계 도시 군계획에는 밑에 기본하고 관리 두 가지로 구분되지 광역 도시계획은 절대 도시 군계획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봐주시고 그래 왼쪽에 있을수록 상위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 더 높은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 군기본계 도시 군계획이다. 이 관계를 한눈으로 파악하시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셔요.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이걸 법정계획이라 해요.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뭘까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 이거겠죠? 이걸 약속으로 비법정계획을 한대요. 비법정계획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들은 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계획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하나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는 아까 했죠? 뜻 세 가지 모두 다 포인트 광역 도시계획 광역 객관 그게 포인트고 도시 군기본계획은 특강 특특 시군 그때 군은 광역시 관할계획 안에 있는 군은 죄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시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관리, 개발정비보전, 거기다 체크해. 개발정비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밑에 수립권자나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 넓으니까 넓게 수립권자가 포진되어 있다.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나온다. 받으시고 도시군기본계획은 기본이니까 그 지역의 기본 대장들이 수립권자다. 6명 특광특특 시장수 끝.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으로서 이방권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방권자는 바로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고 여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또 입안하니까 해양수산부장이 또 나온다 받으시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과 구청장 절대 이방권이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35페이지 광역 도시가고 도시 군 기본계획은 정책 계획서의 비구속적으로서 하급자가 수립할 때는 상급자한테 결제받는 승인 절차가 있죠. 그럴 때 광역 도시계획의 경우 시도사가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정서가 수립했다면 도시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런 관계를 체크하고 도시 군 기본계획은 6명이 수립하지만 특광 특특 4명은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다음은 8도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수립평했다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의사 승인권자다. 그랬죠. 자, 그 정도 보시고 4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공청회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수립평가할 때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다. 공청회 개최해가지고 누구누구 의견 듣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근데 도시군관련 구속적으로서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결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해서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절차상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들이 싹 오게 하는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공청회 개최하면 난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 절차상 공청회 개최는 없다. 그 대신 도시군관리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을 추려가지고 두 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특광특특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전에 공고하고 14 이상 그 내용을 열람케 하고 열람 기간 내 개별적으로 주민들 의견서 내도록 해서 타당하면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주는 그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지 공청회 개최는 없다. 이런 주민의 의견 청취라 하더라도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상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을 요청해 들으면 바로 도시 군관리 경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해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 군 기본계획의 경우는 수립하든 변경하든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고 절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는 없다. 딱 가닥을 쳐놓으시고 밑에 일반 국민을 기준해서 구속력 유무 모든 행정계획은
그 관계 행정 기관을 대내적으로 다 구성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바로 우리 일반 국민의당의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정책 기획에서 불과한 것은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 기관만 대내적으로 구성하고요. 우리 일반 국민의당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로서 광역 도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네 땅에 있다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고시함으로써 고스란히 우리도 그 계획에 따라가야 돼요. 마음대로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렇죠. 이런 구속적 계획에 의하여 사건 침해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체계에서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시군관 이반 결정고시 되면 그 계획은 위법한 계획이 되어서 그 계획의 무효화를 구하여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관리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의 사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중요하죠. 타당성, 그, 검토 문제. 이 광역 도시계획은 어렵게 어렵게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정책 방향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나가면 그 계획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은 애당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반해서 개별 도시 군별을 만드는 도시 군계획의 일종인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냐? 특광, 특특, 시정수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세 가지 모두 다 수립단위 기간에 대한 명시 규정은 폐지돼서 없다.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익은 뭐,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런 표현이 나면 틀리는 겁니다. 20년으로 수립된다. 이런 규정이 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 그런 규정 폐지해서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만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냐? 도시군가익만. 그래서 도시군가익은 효력 발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도시군가익 결정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서 도시 군가리금만 효력 발생 기준을 두고 있고,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규정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 10번. 이세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다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세 가지 계획 중 우리 주민에게 제한권을 두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 군가리기지, 바로 정책 계획서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한권은 없다. 도시군가만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이반 제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아까 자세히 했죠? 기지산 택지 입 이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기초조사 내용.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기초조사할 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지침서가 되니까 바로 기초사 할때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조사하게 되는 경우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한다. 근데 5년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굳이 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략을 인정해 주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계획이 결정남으로써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환경성 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을 포함해서 기초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절차상 기초사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죠. 밑에 세 가지, 자, 3번. 그 행정계획의 상호관계 가지고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과 포인트 잡고 미래사항 제시한다. 그리고 무슨 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했냐? 마지막에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밑에 손.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 더 상위죠? 도시군기본계 하위계획이죠? 상위계획하고 상위계획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 이렇게 딱 가닥을 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또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하는가? 국가계획 뭐 꼭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군관리 위반은 바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 등을 반영해서 하는 건이니까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록 상위계획에 맞지 않게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 고시됐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절차 다 준수했다. 이랬다면 그 결정난 도시군관리은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 밑에 이 국토개편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을 공부하다 보면 다른 법에 있는 계획들하고 뒤집박질돼가지고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다 비교를 딱 해놔가지고 그런 혼선을 막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공부했던 세 가지 계획하고 다른 내용하고 좀 비교해서 밑에 있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상 각종 계획 총 비교해가지고 1번, 1번은 두 번 나왔습니다. 국토법상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그 말 포인트 잡아요.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이 공동구 관리자가 수립해야 되는데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가? 5년마다 아주 중요하다. 5년마다 그 말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 매년 이렇게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은 10년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은 통과하고요. 2번에서 알아볼 것은 동그라미 3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딱 고시해놓고 여기다가 공원 만들겠다. 뭐 도로 만들겠다. 딱 결정고시해놓고 그렇게 결정고시하면 그 부지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개발행위를 못하죠.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가 안 내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내 땅에서 언제 그 사업을 집행할까? 집행이 있어야 보상금 나와서 내가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결정을 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 언제 사업 집행 들어가려 합니다 라고 알려주라고 했죠. 그래, 그런 알려주는 계획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냐? 결정 고시다 포인트 잡아요. 효력 발생이라고 결정 고시는 시간상 차이가 있는데 효력 발생일이 기산점이 아니고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이다 꼭 아셔야 돼. 결정 고시이 포인트가 됩니다. 과거에 두 번 나왔는데 효력 발생일부터 일어나서 그럼 틀리고 결정 고시로부터 다만 바로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2년에 수립을 해도 되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오른쪽 4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될 때는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포함하는 계획이고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2단계 집행계획이다. 이 정도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셔가지고는 자, 5번 중요하다. 성장관리계획이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성장관리계획은 특강특특 시정서 수립합니다마는 이것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에 반영하느냐? 5년마다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도시개발법상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그 계획 중에서 바로 그 5번을 특히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중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 그것도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주로 도시개발조합이라든가 토지소자 이자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네들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였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봐야 된다. 이렇게 누가 인가권자냐? 도시개발법상 대부분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을 정했고 시행을 정했던 지정권자인데 그러나 이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하면 틀리고 바로 관할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사 시면 시장 군면 군수
서울특별시대 강의실에서 할 때는 자치구 청장이다. 그래서 특별자치장 하면 틀리고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 청장이다. 그거 받으시고요. 근데 행정청이 시행자 환직을 작성할 때는 인가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하죠. 자, 7번, 8번 두 개를 묶으세요. 저 9번까지. 7번, 8번, 9번은 다 정비법에 있는 거죠. 이 7번을 보시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교통장관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데요. 이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냐? 국장. 몇 년을 내다고 수립하냐? 10년.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한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냐? 5년. 이세 가지를 꼭 암기하고. 8번. 정비법상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이걸 약자로 너무 기니까 기본계라고 법에 약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특강, 특특, 시장, 끝. 군수 아니다. 아까 국토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은 6명이 수립권자 있죠? 군수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것은 바로 군수는 아니다. 이 특강, 특특, 시장이 자기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크게 다섯 가지 했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종공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 재건축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정비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10년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계획이 수립되어진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몇년 따로 수립하는가? 10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는가? 5년. 이 수치를 꼭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립했던 자중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죠. 이 수립권자 6명, 5명 모두 다 수립고시하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시켜주는데, 수립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는 의무를 꽉 해야 된다는 거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통과. 38페이지 10번. 10번을 보시면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이 나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특강 대도시장 받으시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도 도지사가 수립해라고 하면 수립하죠. 이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했다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돼요. 그래,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11번은 통과해도 되고요. 10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다시 4번을 좀 보시면, 리모델링 수립 절차상 주민한테 공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기는 14일상 보장되고요. 지방의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네들 지방에서는 30일 의견을 제시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앞으로 보셔봐요. 37페이지, 37페이지 8번과 9번에 보면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법상 정비계획을 만들 때에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때 지방의 의견 청취는 지방에서 60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30일이 아니다. 정비법은 60일이다. 그리고 주민 공람 기간이 나오는데요. 기본계획은 14일상 공람시키면 되지만 정비계획은 30일상 공람을 주민한테 시킨다. 이것도 좀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38페이지 4번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 열람이 나와 있죠. 이 지형 도면에서 알아둘 것은 바로, 자, 거기 가로 2번이 나옵니다. 가로 2번 보면 지형 도면을 작성했던 자가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해양수산부장이 있는데, 도시군관리기 이반권자들이 작성합니다. 작성했던 자중 누가 작성하였다면 스스로 확정고시하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은 자들이 직접 확정고시해요. 또 시장 군수 있죠. 대도시장 시장 군수는요, 자기 지역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작성만 하지 자기가 법적 등으로 확정고시 못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승인시에서 승인고시를 받아야 돼요. 이때 대도시장은 절대 승인받는 거 아니다. 지형도면 작성해서 자기가 확정고시한다. 이거 아시고,
대도상이 아닌 시장과 군수가 주용담을 작성했다면 도사님한테 승인시장에서 승인고시 받는데요. 도사가 승인시장을 받았다면 바로 대조해가지고 큰 차가 없으면 며칠 내에 승인고시 해주냐? 3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대도상이 아닌 시장도 군수도 자기 시군에서 자기가 직접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증리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고시하고 그 고시한 토지경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지용담을 작성하였다면 그 건은 자기가 스스로 확정고시하지 그 지용담에 대하여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가로 2번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로 2번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가로 3번과 4번에서 4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지역내면을 고시한 날이다. 고시한 날 다음 날 땡, 작성한 날 땡, 승인받은 날 땡, 고시한 날 꼭 받으시고 이 지역내면 작성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기간은 기한의 제한을 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람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 누가 열람을 제공해 주냐 관할 특강특특시장소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로 가시고 40페이지 보면 이제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용도적, 용도적, 용도 이런 것도 나와있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강의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히 계십시오.